안녕하세요. 셰필드 공작소입니다. 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어요. 뉴펀들랜드는 날이 풀릴 때 비가 많이 내려요. 비가 오는 날에는 막걸리의 파전이 생각나지요. 이런 날을 대비해서 막걸리를 만들어두면 어떨까요? 집에서 막걸리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쉬워요. 게다가 파는 막걸리는 텁텁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밥으로 만든 막걸리는 쌀 향기가 그윽하게 나서 정말 좋아하세요. 인터넷에 막걸리 만드는 법이 많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해 놨더라고요. 오늘은 누구나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게 쉬운 막걸리 만들기 알려드릴게요. 먼저 밥이 필요합니다. 고두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밥도 잘 돼요. 저는 전기밥솥에 밥이 남아있어서 그걸로 만들었어요. 밥을 할 때 요령은 평소보다 물은 조금 적게 넣으시고 쌀은 평소보다 조금 더 씻어주시면 됩니다. 누룩을 넣기 전에 밥의 온도를 확인할게요. 손등을 대서 따뜻한 느낌이 안 나면 되고요. 온도계가 있으신 분들은 25도 이하로 맞춰주세요. 밥이 너무 뜨거우면 누룩의 미생물이 죽기 때문이에요. 누룩은 밥의 3분의 1 정도 양이면 되는데 이번에 저는 막걸리 키트에 들어있는 누룩을 사용했어요. 일반 누룩 약간의 찐 살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실제 누룩의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. 식은 밥과 누룩을 잘 섞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찬물을 넣고 다시 잘 섞습니다. 이때 물은 밥이 살짝 잠길 정도만 부으시면 됩니다.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살짝만 닫아서 상온에 보관하시면 돼요. 막걸리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기 때문에 이때 너무 꽉 닫으면 안 돼요. 사흘을 기다려 보겠습니다. 막걸리가 잘 익어가고 있죠? 이대로 하루 이틀 두었다가 걸러서 마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 밥을 한 번 더 넣어줄 거예요. 앞에 했던 것과 같이 밥을 식혀서 통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밥을 두 번 넣어주는 걸 이양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누룩 냄새도 덜 나고 누룩을 조금만 사용하고도 막걸리 양이 많아집니다. 잘 섞어준 다음 5일을 더 기다려줍니다. 밥이 녹아내리고 물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죠? 술이 잘 된 거예요. 윗부분, 맑은 부분만 걸러내면 청주가 되고 전체를 막 거르면 막걸리가 됩니다. 이제 술을 거를 차례예요. 모든 도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저는 각목 2개, 채반, 300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큰 들통에 각목을 개고 채반 위에 면포를 놓았습니다. 본격적으로 술을 거를게요. 색이 참 예쁘죠? 종종 숨으로 눌러서 짜주세요. 취향에 따라 좀 더 고운 천으로 걸러도 되고 거친 천으로 걸러도 됩니다. 대바구니에 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. 이대로 드셔도 되고 설탕이나 레몬청, 매실청을 보태주시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. 설탕은 효모가 분해해서 알코올을 조금 더 보태주거든요. 저는 밥을 10인분을 준비했었는데 막걸리는 8리터 정도 나왔네요. 소독한 병에 술을 담아줍니다. 막걸리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셰필드 공작소 막걸리 만들기였습니다.